라잔 팟에 2년 만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또 변해 있을지, 행여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을지, 바다가 많이 파괴된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가서는 2년 전에 못 봤던 많은 아름다운 광경을 또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년 전 우연히 오게 된 라자한 팟은 그 어느 곳보다도 건강한 바다였어요. 넘치도록 많은 푸딜리어, 스냅퍼들, 그리고 만타와 상어까지. 라자한 팟 바다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지만 이곳처럼 저를 이끄는 바다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라자한 팟은 특별하죠. 라자한팟과 이를 포함한 서파푸아 지역에는 600종이 넘는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700종의 연체동물, 1800여 종의 어류 등 풍부한 종 다양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중 사진을 찍는 노민식 작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다이빙 사이트인 라자한팟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아름다움을 담아내 모두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라자한 팟은 그 무엇보다 산호로 유명합니다. 산호가 자라기 알맞은 조건을 가진 적도 부근의 커다란 삼각형의 영역을 코랄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라자한 팟은 코랄 트라이앵글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다이빙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내리꽂히는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빛나던 산호밭을 봤을 때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이 산호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산호는 모든 해양생물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고 상어와 가오리들의 쉼터가 되는 곳입니다. 생물 종 다양성은 바로 이 산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아. 방금 엄청난 산호밭을 보고 왔습니다. 시야 끝에서 끝까지 뿔산호밭이 펼쳐져 있는데 산호들이 정말 너무 건강하고요. 그 산호밭 위로는 무지갯빛깔의 안티아스 담셀떼가 엄청난 규모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물 밖으로 나오기 싫을 지경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멋진 해양생물이 뭐냐고 묻곤 하는데요. 저는 단연코 만타레이를 꼽고 싶어요. 정말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동물이에요. 만타레이는 최대 7m까지 자랄 수 있는데요. 플랑크톤만 먹는 아주 온순하고 젠틀한 녀석이에요. 호기심이 많아서 다이버에게 먼저 다가와 교감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클리닝 받고 있는 만타를 세 마리 만났어요. 만타가 바로 옆에 제가 다가갔는데도 절 피하지 않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도 옆에 있는 거를 허락해주는 것 같았어요. 날개짓이나 몸짓이 진짜 우아하네요. 밑에 아직도 계속 있어요. 계속 놀고 있는데요. 최고네요. 최근 만타레이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남획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죠.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적은 까닭에 남획은 개체수 유지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라자안팟은 주민들과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의 협력 끝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상어 및 가오리 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만큼은 만타레이들이 마음껏 쉴 수 있게 되었죠.
만타레이는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멋진 피사체입니다.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넘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멋진 생명체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나잠 밭도 내내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예전에는 샥스핀의 최대 생산지로 이름을 알릴 정도로 수많은 상어들이 죽임을 당했고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한 어로남액으로 많은 어종과 그 서식지인 산호초들이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던 라자한팟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짓고 현지인들을 직원, 다이브 가이드,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레인저로 고용했죠. 라자한팟을 소모시키던 사람들이 이제 라자한팟을 지키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고 취약한 산호와 어종에 관한 연구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자한팟은 이제 산호의 중심지이자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바다로 거듭났습니다.
이미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도 눈앞에 사진 한 장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은 바다의 장엄하고 멋진 순간을 담는 행위로 시작을 했고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건넬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바다에는 아름다움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이 지금 파괴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혼자의 노력은 메마른 땅을 적시려는 비 한 방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빗방울들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바다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운동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생명의 일부니까.